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또 국정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이 한 네티즌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 안티 박근혜 카페를 운영하는 네티즌 황모 씨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이 인터넷으로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으니까 자제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국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그것도 정치적 사안에 얽힌 민간인을 상대로 경고성인지 협박성인지 모를 멘트를 날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얼핏 봐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헌데 국정원이 그랬답니다. 그건 대테러 활동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황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했고 암살과 같은 입에 담기 힘든 표현까지 써서 대테러 그리고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황 씨는 부인을 했지만 뭐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이 다 맞는다고 치죠. 그러면 이런 반문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테러범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설프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오늘 오후 7시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역 문제를 넘어서 전국적 의제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제가 될 듯한데요. 이 촛불 문화제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면서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김용익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진주의료원 문제, 나아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뭐 일주일간 단식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예,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뭐 괜찮으세요? 예, 예, 조금... 예. 조금 힘이 좀 떨어지고 목소리가 갈라져서 오늘 방송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목소리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탈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주 의료 문제는 좀 짚어봤기 때문에 그 현안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주의료원의 실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네네, 이 네.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네. 그게 저 해석이 좀 엇갈리는데요. 네. 우선 이제 선의로 보면 그 이제 홍준표 지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반대로 보면 이 좀 중앙정부의 책임을 네. 또는 대통령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예, 이런 뜻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원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여연대가 같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진주의료원의 폐업 반대가 71%였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성별, 모든 직업에서 네. 그게 굉장히 균질적으로 71%였어요. 경상남도도 그렇습니까? 경상남도 포함해서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엇갈리죠. 되게 그 영남과 뭐 호남 이렇게 엇갈리는데, 네. 이거는 모든 그 인구의 인구 집단들이 전부 동일하게 예, 찬성을 폐업 반대를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저,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얼른 그 상황 파악을 하시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걸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 멘트 중에 그 진주 의료원의 실정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네. 현황 상태 네. 이런 걸 뜻하는 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실정이라는 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네. 병원인데 실정이라고 하는 걸 뭐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냥 그 현황, 상태를 의미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자, 그런데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아주 완강합니다. 어제 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의료보험 제도라는 좌파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하면서 의료 분야 전반에 공공의료가 시작이 됐다 하면서 좌파 정책으로 지금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인식을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네. 그 발언의 기사를 보고 정말 제가 실수를 금치 못했어요. 예. 이건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홍준표 지사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어떻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양반은 전혀 자료를 안 봐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상상하고 네. 그 독단적인 그 결정을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파로 몰아요. 네. 이게 이제 홍준표 지사의 사고 방식이다. 이거를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네. 의료보험제도가 좌파 정책이라고 하는 이건 누구나 들어도 우습지 않은 얘기고요. 네. 복지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공의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퍼지게 됐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네.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1977년 이때에 우리나라 공공 병원의 병상 수 비중이. 예. 전 병상의 40%였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그 비중이 줄고 줄어서 맞아요. 한 20년쯤 후에 10%대로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 공공의료가 민간 이제 의료보험 이후에 민간의료가 확충이 되니까 공공의료 비중이 점점 내려가는데 네. 정부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공공의료가 퍼진 게 아니고 예. 박정희 시대에 공공의료의 몰락과 위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공공의료의 몰락과 위축을 시작한 거가 박정희 시대예요. 네. 그거를 정반대로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공공의료가 시작됐다. 의료보험 했으니까 예. 공공의료도 박정희 시대에 했겠지. 또는 박정희 대통령 했겠지 그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적 정책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홍지사가 할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과 그 전혀 달라요. 자료를 안 본다는 게 바로 그 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료를 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강성노조 해방구라서 진주원을 폐쇄한다 그러는데 자료를 제대로 봤으면 진주의료원 노조가 강성노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온건노조라는 거는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기 혼자 강성노조라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수없이 많은 거짓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좌파로 몰아요. 네. 노조의 해방구라면서요, 진주의료원이. 예. 그런데 또 하나. 진주의료원이 어떻게 노조의 해방구입니까? 예. 예. 또 하나 이게 지금 제가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예.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좌파 정책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홍준표 지사가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좀 의원님께 여쭤볼 사안은 물론 아닙니다만. 아, 그래서 네. 나도 그걸 보고 놀랐다니까요? 예. 그 할마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당대표를 하신 경력이 있는 도지사로서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스러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날 취임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진주우련 폐업하겠다고 홍준표 지사가 밝힌 게 언제냐면 바로 그 다음 날 2월 26일이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그게 언론의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 발표를 듣고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예. 의료원 폐업을 이게 상반 사단이 벌어질까 분명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아주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예.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밤에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시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날치기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날 같은 날 낮에 여야 정책 협의와 공동 추진을 해서 6인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야당. 예, 예. 그날 밤에 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지금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그 의료보험 이거를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라고까지 얘기한 근거가 의료보험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좌파 정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홍준표 지사의 의도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정치적 저의가 있다라고 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적 의도가 뭘까요, 의원님? 그 박근혜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야 모르죠. 제가 홍준표 지사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홍준표 지사의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재미난 게 홍준표 지사가 박정희 시대의 어떤 좌파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 의료 정책을 세울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정신분열적인 표현이잖아요. 아니, 공공의료는 좌파 정책이고 예. 서민 의료 대책은 그러면 좌파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책인가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민 의료 대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를 하겠다는 말인지. 예, 예, 예. 뭐 하겠다는 거죠, 서민 의료 대책은? 그러니까 그러면 진주의료는 문을 닫고 서민 의료 대책을 하겠다. 그러면 진주의료에 있는 그 서민들 왜 다 내쫓아요? 그러니까요. 서민 환자를는 뭐 전화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냥 온갖 그 협박과 이 압력을 다 행사를 한 사람이 서민의료 대책을 하겠더니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좀 정리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건 모순이죠. 나도 정리가 안 돼서. 예, 모순이거든요. 모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됐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마 그 법안심사소인가 거기서 검토가 됐습니까? 이 개정안이? 네, 지금 방송 나오기 직전에. 네. 보건복지 소위는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금 나오는 참입니다. 아, 여당도 합의를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의료원의 설립과 해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사전 협의. 예. 예, 예. 예. 그리고 해산할 때는 그 국고 부분은 아니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든가. 네. 또는 동일한 그 공공의료 사업에 써야 된다. 이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그 폐업의 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해서 마음대로 폐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한번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 필요합니까,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 자체를 아마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만 물어보는 질문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공의료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네. 공공의료는 그 생활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체계의 가장 기본은 공공의료가 예.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그 공공병원, 이제 지금 저 지방의료원 같은 거죠. 네네. 그런 공공의 지역병원이 예. 그 지역의 그 환자 진료를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민간병원들이 그런 공공병원들이 우리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네. 역할에 있는 거예요. 골가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컨셉은 뭐냐면 민간병원 위주 공공의원 보조. 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사실 공공의료가 뭐 보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의 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 무시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외국 모든 나라에서는 공공 위주 민간 보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네. 전 국민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됐을 경우에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식으로 된다면 네.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강화를 해서 공공의료기관이든 민간의료기관이든 뭐 그 이용만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성립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한국의 의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의사들도 힘들게 하는 건데요. 예, 예. 이 재원은 공공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공공재원이죠. 그러니까 예. 건강보험은 공공재원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의 공급은 민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간 공급 공공 재원의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 의료기관하고 그 공공 재원인 건강보험하고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예예예. 예, 예. 국민들도 그 사이에서 이 과잉진료 논란 때문에 굉장히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의보수가 갖고 갈등이 좀 있었죠. 예, 예, 예. 늘 뭐 매년 그런 갈등이 있고, 네. 뭐, 네, 그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의료 체계가 순탄하게 가려면, 예. 이 공공 재원과 공공 공급의 콤비네이션이 기본적으로는 중앙의 근간으로 있고, 예.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이 이제 그 같이 활동을 하는 야, 그런 형태의 예. 구조가 필요한 거. 이거는 절대로 공공병원만 다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공병원이 네. 그래도 그 서양의 최소치인 30%에서 한 50% 그 사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예.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의료의 근간을 설립을 하면서 네. 여러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인과 협조관계 속에서 예. 같이 의료를 하고 예.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가 충분히 잘 조정이 되어서 예. 이게 공공기관이든 예. 민간기관이든 예.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예. 충분히 그 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조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심화해서 질문을 드리면 저 의료 네네. 소비자인 그 국민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네. 낸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게 공공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든 민간의료기관에 네. 가서 진료를 받든 자기가 네. 지불하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네. 뭐가 문제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 그런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네. 그 민간의료기관이 네. 그 건강보험 수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예. 낮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이 비급여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민간의료기관의 죄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로 이거를 보충을 할 수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을 네. 이용하면 그 의료 소비자는 돈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건강보험료는 그 외국보다 싸지만 네.
병원에 갔을 때의 본인 부담금 외국보다는 엄청 비싸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외국, 이거는 그 거의 제로섬 게임인데요. 네네네. 그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을래. 또는 그 건강보험료를 조금 내고. 네. 그 병원에 갔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낼래. 네.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어요. 아. 근데 외국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예. 병원에 갔을 때는 무료 진료를 받아요. 예. 또는 본인 부담금을 아주 작게 내서 거의 그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는 싸지만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비싸서 그것 때문에 가계 파탄이 여전히 일어나요. 그렇죠. 암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예,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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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100만 원 상한선제를 예, 예, 예. 그 공약을 한 거예요. 예, 예. 그 말은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가계 파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기를 그 공약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조정을 해야 민간 의료 그 기관들도 건강보험으로 그 충분히 수가를 받고 네. 기급여 진료를 그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서 네. 건전하게 예,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 민간 의료기관도 훨씬 편해지고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도 생겨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늘 병원에 갈 때 비급여 진료가 마음에 걸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의료기관들은 또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건강보험 수가 너무 싸거든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도 불만이 많은데 반면에 환자는 또 의료기관에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순환 구조와 모순관계를 풀어야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제대로 예. 가고요. 그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해주고 확충이 돼야 예. 그 문제가 풀려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의료기관은 경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구조상? 지금은 경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건강보험 수가 문제 때문에 예.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 원가를 보전을 못 해주기 때문에 예, 예.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해석을 보충을 하는 방식을 불가피 선택하고 있지만 예. 공공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게 문제군요. 예, 예. 네, 공공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려면. 그렇죠. 비급여 진료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연히 적자가 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공공병원이 아까 민간병원이 다 있는데 왜 공공병원이 굳이 필요하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병원은 예. 그 민간 병원이 하지 않는 각종 질병 관리와 그 건강 증진 사업을 병원이 해야지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이 진주의료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나 장애인들을 위한 산부인과 이런 걸 운영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치과, 산부인과 왜 필요하냐면 막 이렇게 왜 그 경련이 심한 그 뇌성마비 그렇죠. 환자 그렇죠. 그런 분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장애인들 있을 때 치과 진료가 엄청 힘들어요. 입이 잘 벌어지지 않잖아요. 예예예. 예. 예. 또 산부인과 진료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 거를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이제 호스피스 같은 것도 했고요. 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나 저가 진료도 했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속칭 돈 안 되는 네.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그게 공공병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게 민간의료기관으로만 우리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풍부한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제 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네. 그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건 경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인데 예.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자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공공성이 지역 편차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기초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뭐 50만 원 주는데 어디는 300만 원 주고 이렇게 지금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우리 죄냐 왜 이렇게 달라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공공성을 그렇게 본다면 전국적 균일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요. 예. 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네.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이 공공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그 산업보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지역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 특성이 강조되어야 될 사업이 있고 네. 전국적인 통일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업이 있는데 네. 전국적인 통일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주로 소위 말해서 현금 급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네. 어려운 말이지만 예. 그 돈을 주는 부분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예, 예, 예. 그 국민연금, 예. 기초노령연금, 네, 네, 네. 장애인연금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사회복지 사업, 사업적인 부분,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는 어느 지역은 그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노인을 위한 사업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지역은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많아야 되고, 네. 이런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그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네. 중앙 정부에서는 그 지금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 그게 구립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도립병원이든 네. 그러니까 그 통일되게 그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지방 의료원의 경우에는 네. 이게 그 이제 광역 정부에다가만 이걸 다 맡겨놓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병원은 광역 정부가 자기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네. 거기 필요한 재원을 그러면 재원까지 광역 정부가 다 부담을 해야 네. 하느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병원을 짓고 할 때는 그 보건복지부가 상당한 재원을 부담을 해줍니다. 아, 병원 지을 때는? 예. 예, 예. 그래서 진주의료원도 2008년에 신축 이전을 했는데. 네네. 그때 중앙정부가 200억을 지원해줬어요. 운영비는요? 그리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비는, 이 광역 정부가 부담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운영비는 병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는 자기들이 벌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적자라고 얘기되는 그 차액 부분은 예. 그 광역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아, 왜냐하면 운영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월급 이런 것도 있지만 의료 장비가 엄청 고가잖아요. 의료 장비는 이 중앙정부 내지는 그 광역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병원의 건물과 예. 의료 장비 이 부분은 이제 자본적 경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자본적 경비에 속하는 부분은 예. 그거는 설립자가 광역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네. 그 병원이 그 자본적 투자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그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병원 지어라 이렇게 하는데 공공병원의 경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 소위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개정안 그 심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새누리당도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논평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좀 제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경남도의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가 될 때 그 날치기를 주도했던 게 전부 다 새누리당 소속 그 도의원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새누리당 중앙당하고 지방당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이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저도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인데요. 예. 그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말에 창원에 네. 그 도의원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 야당 할 때 야당. 예예. 예, 예. 그 날치기 할 때 예. 폭력적으로 제압된 그 두 분. 민주당 의원 한 명하고 통합진보당 의원 한 명이 이렇게 두 명이죠? 예예. 예. 네, 두 분이 입원해 계신데 네. 그 병원에 이제 문병을 갔었어요. 네. 갔더니 거기 경남의 도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진영 장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가 봐요. 아, 그래요? 그래.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분들한테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말이 거의 다 그냥 다 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게 거기 도당, 상식적으로는 도당은 예. 그 중앙당의 지침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요. 예.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된 상황인가. 남의 당 사정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18일쯤에 이제 그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려서 여기서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통과가 돼야만이 이제 조례 개정안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본회의 통과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상임위를 날치기 통과를 하고 그 본회의는 좀 협상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아예 본회의까지 홍준표 지사가 날치기 통과를 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상황 종료, 상황 끝 하고서 잊혀지기를 기다릴 것인지.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마 후자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그 저녁 때 이제 그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지금 네.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중요한 그 지금 문화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이게 홍준표 지사의 그 아마 판단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이 촛불 시위가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 당연히 첫 번째 지금 촛불 시위가 예. 되고. 예. 그리고 이 촛불 시위로 이게 국민들의 뜻이 이제 강하게 표출이 되면 그 아마 정부로서도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예.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홍준표 지사의 그 여러 가지 행동에도 상당한 그 부담이 갈 것이기 때문에 예. 촛불 시위에 따라서 아마 그 진주의료원 예. 폐지 조례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고 예. 지금 경남도의회 본회의 개회 날짜는 목요일이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던 황상민의 그는 왜 이 코너가 지난주로 막을 내렸죠. 자, 황상민 교수에 이어서 매주 화요일을 꾸며주실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바로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이신데요. 이 재윤경 대표는 저희 이탈람에 몇 번 출연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애청자 여러분께도 낯익은 분일 겁니다. 이 재윤경 대표와 함께 꾸며갈 코너는 함께 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민생 민생 외치는데 실제 민생이 어떤지 그 척박하고도 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코너로 잡았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의 주인공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정 출연이십니다. 네, 네. 좀 잘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이야기부터 좀 풀어갈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가계 부채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양상이 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해결책을 정부에서 그 선거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제시했는데 네. 실제로 현실에서는 별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에 노출돼 있는 이제 그 채무자분들의 그 특히 이제 연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기가 막힌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빚지고 못 산다는 옛말이 있죠. 네. 그 사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빚 독촉 때문에 죽는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그 어마어마한 예. 그 예, 비율로 예. 굉장히 1위인데 예. 자살 사유의 뭐 한 70% 이상이 경제적 사유고 그렇죠. 또 그 경제적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이 빚 때문이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네네. 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카페에 그 지난 그 달에 그 사연을 카페? 아니요 예. 그 희망살림이라고요. 예. 채무자 단체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카페 명칭이죠. 예. 갚고 싶으나 못 갚는다 이런 건데. 거기 카페에 올라온 그 불법 채권 추심에 관한 그 예. 사연입니다. 야.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남편과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그 지난달 25일 폐업을 한 시민인데요. 네. 어떻게든 파탄을 막아보려고 한 것이 독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자영업하다가 네. 망해가지고 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하다가 이제 버티는 거죠. 빨리 그 안 될 때 그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맞습니다. 투입한 돈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절대 쉽지가 않아요. 투입한 돈이 있고 또 당장 그게 유일한 생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사실 그냥 접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 저는 좀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재 재무 상태 실태 조사부터 하고 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빨리 예. 그 업종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기부업 시키고 좀 취업을 시키든가 더 이상 빚이 악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카드로 쓰다가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악성 사채로 넘어가고 예. 그래서 갖고 있던 가게 뭐 저희 사연 중에는 가게를 4개나 운영했던 어느 그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뭐 가족이 뿔뿔이 다 헤어졌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으로 돌아가시고 예, 이분도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예, 가끔씩 저한테도 밤에 문자가 오는데 죽고 싶다 뭐 하루에 검색창에 자살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치는지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예. 예, 남기실 정도로 굉장히 한때 잘 나가시던 분이었거든요. 가게를 4개나 네. 운영을 했으면 진짜 네. 한때 잘 나가던 네. 분인데. 한때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네. 사셨던 분인데 우리 사회는 마치 자기가 무능하고 게을러서 망한 거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의 80, 90%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 그다음에 대기업의 독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삶이 피폐해진 것이지 절대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못 살면 그거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네. 그 뭐 그거는 진짜로 대책이 없는 경우인데. 그거야말로 사회 안전망으로 그렇죠. 포함. 그렇죠. 문제는 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빚 때문에 올란지니까 이거는 그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네. 거기서 시작이 네. 돼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남편과 자영업하다가 망했어요. 네네. 그래서 빚을 졌어요. 네 보니까 이제 대부업 대출까지 네. 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실명을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리드코프라는 대부업체에서 네. 담당자 이름도 밝히지 않고 추심 전화가 왔는데요. 예.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너무 어렵고 수익이 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 개인회생으로 갚겠다. 예. 그렇게 법대로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네. TV에서 자영업하다 망한 사람들 보지 못했느냐. 네. 망한 건 당신 탓인데 왜 돈을 갚지 않느냐. 개인회생은 왜 하느냐라고 윽박지르면서 네. 오히려 지인이나 친척에게 융통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입금해라. 이렇게 협박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첩주도 아니고 무슨 오늘 밤 12시까지. 네. 근데 네. 더 기가 막힌 건 12시가 지나니까 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어허. 융통을 했느냐. 이렇게 예. 독촉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세 번의 전화가 그 12시 지나서. 밤 12시 지나서? 네. 세 번의 전화가 더 왔다고 하고요. 예. 사실 하루 네 번 이상은 뭐 네 번 이상까지는 아닌지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예. 물론 뭐 법이 너무 웃기잖아요. 추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뚜렷한 사유 없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석 여지가 너무 넓은 것이고 네, 대법원 예. 판결에는 하루 걸러 하루 전화한 거는 반복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판결 어이없는 판결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뚜렷한 이유 없이가 아니죠. 그렇죠. 대법 쪽에서는 네. 당연히 뚜렷한 이유가 있죠. 자신들은 이유가 있다. 네, 자신들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공정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법에서 이미 예. 법이 누구 편인가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끊임없이 대법체들 혹은 이제 채권추심업체들의 그 로비에 의해서 법률 개정안이 자꾸 이렇게 아하. 누더기가 돼서 예. 결국은 채무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야밤단이 새벽이죠. 네네네. 새벽에 이제 채권추심 전화에 시달렸어요. 네, 시달렸는데 또 그래서 이제 전화코드를 뽑았는데 예. 이번에는 아침에. 오전 8시 30분에 통보도 없이 자택을 방문해서 출근하려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지인이나 친척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추심원이 내 앞에서 빨리 전화를 해라. 이렇게 예. 독촉을 한 거죠. 예. 물론 자기 이름이나 신분은 밝히지 않았고 예. 거의 죽을 만큼 시리에 빠져 지내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새희망을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어렵게 얻은 직장.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 회생도 되거든요. 아, 소득이 그러니까 없으면 회생이 안 됩니다. 가게를 얻는가 망한 다음에 네네. 어렵게 직장은 잡았군요. 네네. 예, 예. 아마 소득이 높진 않아도 예, 비정규직 직장을 예. 얻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날이 이제 첫날 교육이어가지고 사실은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가려고 하니까 앞길을 막아서거나 따라왔다고 합니다. 거의 어이고. 조폭 수준이죠. 그런데 예. 이게 사실 등록 대부업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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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등록 대부업체도 아니고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재부에게 연락을 했고 재부가 112에 신고를 해줘서 경찰관들이 상황 설명을 하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불법 추심 행위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하려고 리드코프에 전화해서 아침에 방문한 직원의 이름을 물어보니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예. 역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고 예. 뭐가 불법 추심인지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교육 중이어서 다른 사람의 귀를 피해서 통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간단히 설명하고 직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단지 자기 이름만 알려줬는데 금감원에 또 문의를 했겠죠. 예, 예, 예.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저희가 관공서 가면 꼭 어디 가라 어디 가라. 네네. 그 돌려막기를 예,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서울시 그 박 시장님 되고 나서 이 민생침해 특히 이 대부업체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예, 예. 민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협동으로 특히 이제 이걸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불법 채권 네, 추심 네. 구청이 단속. 그러니까 대부업체 그 감독에 대해서 아, 예그이 예. 지자체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구청에 있는 많은 그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이 하소연하는 게 모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금감원이 다 구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요. 예. 대부업체 등록은 구청에 가서 그것도 10만 원만 등록비만 내면은 다 등록이 돼요. 아,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10만 네, 원만 있으면? 네네. 오, 게다가, 그래요? 예, 사무실 소재지도 없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구청 직원들이 한번 그 현장 그 감독을 나갔는데 그것도 아마 지자체가 그런 권한을 갖게 된 이후에 처음 있었던 대대적인 감독이었거든요. 대부업체라면 일정한 규모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상식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10만 원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오, 그래요? 자본금이 일정 이상 되는 대형 대부업체는 뭐 금감원에서 관리는 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등록하고 그 이거는 예, 감독은 이제 지자체에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 구청마다 이거 감독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나 두 명인데 항상 문제가 그거죠. 네, 네. 예, 예. 문제는 거긴 수백, 수천 군데 대우업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동안은 업무 핑계상 업무 핑계라기보다는 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대부업 담당자 공무원이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만 전담으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들을 저희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 해서 이분들이 단속을 나갔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신 게 가보니까 가정집에서 대부업체를 하고 있고 아. 20살짜리가 대부업자로 등록돼 있고 20살짜리가요? 네네. 그래서 그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명의를 빌려준 거겠죠.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 대출받아서 대부업자로 등록해서 예, 영업을 하고 이른바 있고 이른바 일수놀이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요? 뭐 일수는 거의 없어졌는데 어쨌든 예. 대법을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일수는 불법이니까요. 아, 지금 예. 일수는 예. 불법. 네, 옛날에 그렇죠. 시장에서 일수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렇죠. 아, 지금 네. 불법이 됐어요. 그거를 양성화한다고 대법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관할 네. 구청에 등록만 네. 하면 된다 이렇게 네.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 등록시키고 감독을 여태 안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다 이번에 감독을 해보니까 현 실태가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면은 금융과 관련된 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그 꼼꼼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금감원에서 아무리 이게 구청의 관리 감독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은 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구청에. 근데 문제는 관할 구청에 그 어디가 관할 구청인지 찾는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네네. 예, 예, 예. 네, 이게 어디 소재지인지 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또 이분이 빌린 거는 리드코프 부천 지점이었는데 예. 홈페이지에도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이제 그 난감해 하고 있는데 네. 내일 당장 또 올 수도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출근하면서 또 예. 아이도 걱정이다. 그래서 왜요? 아이는 왜요? 왜냐면 출근하는 길에 등교하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아저씨가 돈 갚으라고 엄마를 막아서고 있으면 예. 그 아이가 받을 심리적 충격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그럼 거죠. 그럼 그때 8시 반에 아침 8시 반에 찾아왔을 네. 때 아이가 그걸 그렇죠, 본 거네요. 본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네,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전화를 해도 직장에 예. 그 직통번호가 아니라 직장에 그냥 쓸데없이 핸드폰도 아니고 대표전화로 전화해갖고요. 채무 사실은 알리지 않는데 어느 카드사인데 어떤 그 고객님 거기 직원이시죠? 바꿔주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뭐 때문에 전화해서 그러세요? 하세요. 네, 그것도 하루 걸러 하루 그런 전화가 온다면 엄청난 압박이 네, 되는 네, 거죠. 직장에서는 어쨌든 저 사람이 금융 관련한 문제가 있구나, 네. 신용 관련한 문제가 있구나, 예.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이것도 뭐 법률상으로는 뭐 허위로 그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예. 그 앞에 허위로라는 단어가 또 최근에 또 새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웃기는 거죠. 채무 사실을 알려도 된다는 건지 진짜 내용만 알리면 괜찮다는 건지 가짜 내용만 안 알리면 뭐 상관없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네. 이상한. 근데 이제 금감원 그 불법 채권 추심 규정에는 제3자에게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거를 불법이라고 이렇게 지침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법률상으로 보면은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불법 채권 추심이다라고 신고를 해도 결국은 다 추심원들이나 이런 추심 회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또 뭐
등교길에 추심 직원과 아이가 마주쳤는데 뭔가 불안했는지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고요. 애가요? 예, 예. 그리고 저녁에도 계속 아이가 물어본다고 하고요. 출동했던 112에 전화를 걸어도 민원을 넣으라고만 하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 사연을 보고 바로 이제 개인정보 저희한테 남겨주신 거를 토대로 예. 계속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 네, 지금은 이분도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염려되는 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같이 그 좀 대리해서 우리가 그 이제 민원 접수를 대신 해준다든가 신고 접수를 대신 해준다든가 하고 싶은데 일단 채무자들의 정말 세 분 중에 두 명은 저희한테 민원을 가까스로 넣었다가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아예 자포자기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연락을 끊어버려요? 네, 그냥 동기가 뭔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지고 예. 그냥 사실은 완전히 은둔 생활에 들어가시는 거죠. 아, 네, 관계도 끊고. 아. 그래서 굉장히 그 전화 올 때마다 뭐 30분씩 우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얼마 전에 국민행복기금 그 얘기 나오면서 채무자 모럴 해저드 얘기 많았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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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빚 안 갚으려고 버틴다. 예.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자는 거죠. 이런 추심에 맞서서 안 갚으려고 작정하고 예. 그럴 수 있는 강심장인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네. 채권 추심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네네. 그럴 수 있는 강심장의 분들이 내 주변에 예,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 막장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했으면 그렇게 독해졌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어도 사실은 호소할 데가 없네요. 이렇게 보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금감원에서는 구청에 떠넘기고 경찰도 구청에 그러니까 민원 넣으라고 그러고. 구청은 직원 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건요. 구청에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폐업이에요. 폐업 아, 그 혹은 시정. 폐업시켜 네. 예. 시정 조치 하면서 예. 뭐 예. 벌금 뭐 이런 건데 과징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자기네가 알아서 폐업을 해버려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신사동에서 하다, 저기 용평구청에서 하다가 저기 경기도 부천으로 옮긴다든지. 아,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버리고. 네, 네, 네. 오. 그렇게 관할 지역구를 옮겨다니면서 예. 사실은 영업은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오. 그래서 너무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법, 등록 예. 대법입니다. 불법 예. 대법은 뭐 그조차도 아닌 거고요. 예. 더 심각한 예. 거고. 예. 등록 대법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허술한 관리 감독 하에서 마구 옮겨다니면서 영업을, 불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불법 채권 추심, 심지어 법으로도 보호가 안 되고 예. 뭐 민원 접수에도 서로 떠넘기게 하는 거죠. 금감원은 구청에게 예. 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사실은 구청에서 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아. 네, 조사해 달라라는 형사 그 이 처벌에 대한 예, 수사 의뢰가 예. 있어야만 자기네가 수사를 한다. 예. 그러지 않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찰력도요. 사실은 이렇게 보안 정보 보안과 중심으로 돼 있지. 예. 민생 치안은 굉장히 인원이 적고 똑같습니다. 그 그렇죠. 예, 그렇죠. 구청의 이런 대부 업체 그 관리 감독 예. 직원하고 예. 똑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매일 얘기하는 게 수사 의뢰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단속하기도 인원도 얼마 안 된다. 우리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떠넘기면서 정말 이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생, 이 민생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그 관적으로 호소할 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없고 또 귀찮잖아요. 이분들이. 자기들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상담받은 한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예. 그러니까 이분은 차도 뺏기고요. 그것도 차가 어떤 차였냐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장사를 하시다가 그 장애 아이를 사실 병원에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이제 네네네. 탑승할 수 있는 그 SUV 차량을 예, 예, 예. 갖고 있었는데 예. 그거를 뺏어가면서 대부업체가? 네네. 뺏어가면서 언제까지 돈을 갖고 오면 주겠다. 그래서 돈을 융통을 여기저기 해서 가져갔더니 이미 차량은 헐값에 팔아치웠다고 하면서요. 호호. 심지어 팔고 나서 자기네가 그 정산한 돈이 원래 받아야 되는 돈보다 적기 때문에 예. 돈도 뺏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예, 이분들은 갑자기 결국 열받네. 예, 예. 야반도주를 하셨던 케이스인데 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빌린 돈이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시면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어. 갚은 돈은 3억이 넘는데 근데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렸다. 아니 1억 5천을 빌렸는데 네. 갚은 돈은 3억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이분은 불법 사채에 시달리신 거예요. 아, 네.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라 등록 대부업체가 이른바 아니에요. 영화에서 네, 보는 네, 그래서 한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 네. 400% 이렇게 환산이 야, 되죠. 그래도 어떻게 장애 아들이 타고 다니던 네. 그 차까지 뺏어가서 네, 그렇게 해버립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라는 거는요. 네. 무슨 영화 속에서는 나오는 극히 일부의 네. 케이스가 아니라 등록 대부업 대출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업체 하면 이제 뭐 케이블인 랜드에서 방송되는 어떤 대부업체만 생각을 하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네요, 전국에. 그렇죠. 네. 등록된 대부업체가 대충 몇 개인지 추산이나 서울, 됩니까? 서울, 등록은 추산은 가능하죠. 예. 네. 서울에만 아마 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요? 예, 전국적으로. 와. 예.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대부업하는 거고. 네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갖고 하는 거고.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개정 얘기만 나오면 예. 그렇게 대부업자 편드는 그 우리나라 그 이 높으신 양반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 토론에 나갔을 때도 금감원 관계자가 네.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도 대부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최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 미만으로 낮췄다. 네. 그런 얘기했더니 우리 보고 되려 참 모르시는 말씀하신다고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게 했더니 대부업체들이 너무 많이 망해서 예. 그 법을 지금 다시 재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대부업체가 망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느냐. 예. 대부업체 망하는 게 다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중세 시대에는 그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예,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그 돈을 증식시키는. 그래서 이 행위를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예, 신성 모독을 한다.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엄한 죄로 사실은 간주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중세 시대에도 그렇게 해놓고 교황들이나 이렇게 다 있죠. 예, 예, 그분들이 오히려 예금주였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니 전통적으로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고 고리 대부업자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 이미지로 네, 그려진 걸 네. 제가 본 적이 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고리 뜯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얼마나 원성이 자제했는지를 네. 옛날부터 고래적부터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데 우리나라 그 높으신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 대부업체를 걱정해주고. 근데 금감원 간부는 그렇다치고 국회의원들은 네. 아까 불법 채권 추심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도 지금 엉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왜 그따위로 네. 법을 만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이제 사실은 그 공정채권추심법이 생겨난 게 아마 그 2008년 그 정도일 예. 거예요. 근데 예. 그나마 이제 불법 채권 추심이 그 카드 대란 이후에 너무 심각해지니까 예. 이걸 이제 좀 보호해야겠다라고 만드는데 예. 늘 이런 식의 논리들이 껴 있는 거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그 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하면은 예. 사실은 돈을 빌려준 정당한 행위를 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수해야 되고 예. 너무 과도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 돈을 빌려줄 때 예. 마구 빌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네. 재윤경 대표께 한번 그 대부업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제가 땅 파갖고 지금 대부업하는 거 아니고, 네네. 저도 돈 들여서 대부업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떼먹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갔는데 제대로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제대로 갚지 않든 못하든 네네. 그런 사람한테 그렇다고 모두 인간적으로 해버릴 수 없는 문제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 얘기를 뭡니까, 그 얘기를 대변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 예. 채무자의 그 모럴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모럴도 중요한데 예. 예. 채권자의 예. 모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빌려주라는 거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예. 1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래요, 친구가. 근데 친구가 딱 보니까 쟤는 도저히 못 갚아요. 못 갚을지 뻔히 알아요. 예. 근데 걔가 내가 평상시 탐내던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러니까 얘가 못 갚을 때 저 1,000만 원짜리를 받아내면 되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빌려주면 그 예. 행위는 약탈적입니까, 아닙니까?
1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뺏을 수 있죠. 뺏으면 그건 약탈이죠. 약탈이죠.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빌려준다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저 친구는 분명히 못 갚아요. 근데 저 친구의 부모님이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자꾸 압박을 해서 부모님한테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빌려주는 그 대출 행위가 정당한가요? 아,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잘못되는 게 그건데 보증 이런 것도 다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건 뭐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의 그 채권자의 모럴이라는 건요. 그 채권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보고 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줬어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그거예요. 그럼 갚을 능력이 없는데 급전이 필요하고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러면 돈을 빌립니까? 사실은 그분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럼 거죠.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럼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어차피 못 갚을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 수단도 다 뺏겨야 되느냐? 예, 예. 혹은 그 사람이 노예처럼 전락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그 사람의 가족까지 다 그 채무의 연좌제에 그렇게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 것이 맞느냐?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채권 출신 보면 저도 안 좋은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보증 한번 섰다가 그래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그때 열받은 생각하면 지금도 막 치가 떨립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자 우리 재윤경 대표를 이제 저 이탈남에서 모셨던 게 이제 그 국민 행복기금 관련해서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두 번 진행을 한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 문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국민 행복기금에서 또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이렇게 채권 추심이 심각한데 마치 채무자가 일부러 버티는 것처럼 국민행복기금이 그래서 이런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정작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위험한 본질 이거를 사실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은행행복기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인데. 그렇죠. 저번에 말씀하셨죠. 적인 예로 결국은 이사장이 은행연합회 회장이 겸직을 하는 걸로 사실 어떤 그 국가기관이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이 사적인 이해관계의 그때 이익 집단의 대표가 그것도 전직도 아니고 현직이 겸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채권 채무 관계에 이거는 양 당사자 간에 그 사실 책임 분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무자도 책임져야 되지만 채권자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균형 잡힌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공적인 인사가 사실은 이사장을 맡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맞죠. 그게 정도에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 금융권의 힘이 이렇게 세고 정부가 금융권에 그러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은행들은 이렇게 뻔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만두고 이사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겸직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겸직을 하게 되면은 아니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요. 정도가 아니라는 건 둘째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우리는 무슨 국가기관인 줄 알잖아요. 그게 사실은 은행들과 카드사, 보험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아, 민간이에요? 네, 민간 사적기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또 하나의 빚을 회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그 보통 이제 민간 운동단체, 비영리 단체가 하는데 여기는 채권자가 출자한 그 회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보기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하신 분들이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소득인데 20만 원씩 8년간 나눠 갚으라고 합니다. 예. 그 사실 이게 뭐 가족이 3인이고 뭐 이런 사례가 너무나 허다해요. 말도 안 되게 결국 또 하나의 채무 노예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이 30%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행복기금도 딱 그 장난 그렇게 가능성이 될 있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채권자들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50% 70% 깎아준다니까 다 그런 줄 아시는데 최대 50% 최대 70%고요. 감면율은 달라지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감면율은 굉장히 저조할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든 쥐어짜는 방식으로 채권 해소하는 기금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래서 지금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이제 구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구성하겠다라는 거를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감시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채무 조정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 얼마나 채권단들이 여기에 개입하고 예. 있고, 예.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공적인 기구의 위상 답지 않게, 예. 결국은 금융행복기금, 예. 은행행복기금으로 어떤 본질을 예. 이렇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저희는 어쨌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년에 하려고 했던 그 진짜 뭐 파산 운동을 하든가, 네.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은행 협회 회장이 국민 행복기금도 저걸 맡는다고 합니다. 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재윤경의 함께 살자 오늘 첫 시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재윤경 대표는 워낙 또 이쪽으로 많이 또 상담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혹시 이제 상담이 필요가 이러면 트위터나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이든 아니면 또 사적으로든 이 재윤경 대표를 닥달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경이 함께 살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람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에 첫 번째 이 민생 갈등 사안이 바로 공공의료 정책이라는 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이 전국적 의제가 됐고 상당한 지금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언급만 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아마도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김용익 의원은 오늘 열리는 촛불문화제에서 국민의 뜻이 집약돼서 전달이 된다면 이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람 김종배였습니다.